Nice game to eat.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4강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현재 낮은 소드가 낮은 실드를 상대로 2-1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제 단 한 경기만을 결승 진출하는데 단 한 경기의 승리만을 네.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경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이 부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서버의 관전 관련된 오류 때문에 일부 여러분께서 좀 시청하는데 불편을 드린 부분에 사과를 드리고 관전 그 대회용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현재 선수들이 경기를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데는 서버 상태가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선수들이 그 대회 전용 서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버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평소 연습하는 환경과 그리고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부분을 저희는 존중을 해서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회 서버가 아니라 일반 라이브 서버를 기존으로 사용하도록 선택을 했으니까는 이번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확히 안내 말씀드리고 관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불편을 드린 거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은 소드 네. 이제 낮은 실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낮은 실드는 어쨌든 이 경기를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이번 경기 동점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해야겠고요. 네. 낮은 소드는 여기서 더 이상 낮은 실드의 기세를 타고 올라오도록 만들지 말고 바로 여기서 끝내버리고 결승 진출 확정 지어야겠죠. 그렇죠. 네. 자, 양 팀의 네 번째 경기 픽베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사스를 계속 밴을 하네요. 지금 송 선수의 오리아나도 워낙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잘해주기 때문에 카사스 네. 밴이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거는 이것만 막으면 이긴다가 아니라 그 송 선수 리산드라도 할 줄 알기 때문에 투패도 있고요. 네, 투패란 카드도 있고요. 슬래시 자크벤 해주겠죠? 이러면 네 자크벤 이러면 앨리스 뭐 리신 노페 선수는 계속해서 리신과 그 리신을 플레이했었는데요. 정글의 킬 관여율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글 선수와 노페 선수가 각각 네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오늘 그리고 조정글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거의 안 죽었죠? 네 한 경기당 죽는 횟수가 거의 한 번에서 네, 한 번 정도. 네. 베인을 먼저 가져가네요. 베인을 빨리 땡겨옵니다. 제파 선수의 케이틀린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파 선수가 네. 가져간 거죠. 이러면 케이틀린 누누로 아예 코그모 코그모 누누 누누가 정글로 갈 수도 있겠죠. 바루스는 요즘에 보이지 않는 네. 원딜이지만 충분히 좋습니다. 리신 와치 리신 바서스 리신 앨리스 열려있다면 앨리스가 최고다. 오리아나 또 다시 이건 거의 뺏어오는 거거든요. 네. 꿍을 이렇게 막으면 된다. 네, 꿍에게 오리아나 죽인 싫다. 아리와 오리아나 막으면은 딱히 뭐가 없다라는 네. 느낌에 베인소나 네 이러면 뭐 리신 서포터가 제일 무난하겠죠. 평균 어시스트 나오고 있습니다. 미드라이너에 송 선수가 네 높은 곳에 위치 있네요. 송, 꿍, 뭐 양 선수 다 어시스트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 아래로 봤자 쿠로 선수가 따라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그라가스 이러면은 굳이 탑픽하지 말고 그라가스가 미든지 탑인지 모르니까 네. 네 다른 라인 완성시키고 나서 탑을 보고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
그라마스를 계속해서 네. 이용하고 있는 나진 실드입니다. 보트요 완성시키고 그라마스 어디 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픽하면은 소드는 무난합니다. 나미와 케이틀린이 제일 지금은 무난한데 코모모도 그라마스에게 좋은 표현 아니니까요. 그쵸, 부담이 좀 됐겠죠? 그런데 그래도 코구모를... 베인 상대로는 코모모가 정답이다. 아, 가네요. 네. 코구모 나미 제드. 근데 탑 제드 선픽은 누누 정글. 네. 근데 이게 제드가 나오던 그라가스가 나오던 에페 선수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자르반과 제스즈 맞기에는 어렵거든요. 뭐 그나마 그라가스를 탑으로도 쓰고 미드로도 쓰니까는 뭐 그 정도의 페이크는 소드에게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확 라인을 압도할 수 있는 상상이 가진 않아요. 네, 둘 다 잭스와 자르반은 커버가 네. 됩니다. 케넨을 픽한다는 건 라인전을 보는 게 한타를 보는 거겠죠. 지금 구조에서 케넨이 뭐 라인전에서 큰 이득 보는 그런 조합은 아니에요. 자, 라스베전의 선택. 여승까지 1승만을 남겨놓고 있는 나진 소드입니다. 네. 또 마우스 기분 좋게 들고 가시겠네요. 기가바트에서 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르반 픽은 불안한 게 상대가 이동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잭스를 고르기엔 또 누누와 소나 라인이 또 부담이 되고 케넨인가요? 마음속엔 거의 케넨을 네. 찍어두고 있는 것 같죠? 그 자르반과 잭스 둘 다 한타를 보니까 애매하네요. 제가 케넨으로 골라주네요. 자, 베인과 누누 소나 그리고 그라가스 제드를 골라준 나진 실드. 네. 그리고 나진 소드는 나미 코그모 앨리스 오리아나 케넨입니다. 누누를 선택하는 데에서 뭐 제파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노페 선수가 어떤 갱킹 싸움으로 갔을 때 와치 선수가 워낙 이득을 많이 보았던 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는 오히려 누누를 통해서 상대를 좀 흔들리게 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죠? 네. 전술적으로는 힘들다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네. 접근을 합니다. 그게 과연 전화 위복의 찬스가 될지. 네, 한번 꼬은 거죠 지금 게임을. 자, 픽은 모두 완료가 됐고요. 이번 경기를 만약에 나진 소드가 가져가게 된다면 이대로 4강 1차는 종료를 하게 됩니다. 2-1 진영은 바뀌었고요. 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세이브가 제드. 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드 오늘 첫 등장. 네. 상관의 고정 데미지입니다. 뭐 세이브 선수 암살자형 AD도 잘 다루죠. 이 선수 뭐 미드 플레이도 했었고 원래 아마추어 때 AD 챔피언 잘하는 걸로 유명했었죠. 21구 그때 ID가 아마 옐로우 아웃이었나요? 네. 네. 제드와 카리스를 잘 플레이하던 케넨은 쌍관의 주문요. 아까 갔네요. 어쩌 안 왔고요. 21분입니다. 역시 같은 세팅. 자, 그라마스. 그라마스. 방어력 대신에 체력. 마방 대신에 성장 주문요. 특성은 21연구. 근데 이게 상대 라이너가 오리아나인데 저런 세팅을 가지고 왔네요. 오리아나 역시 쌍관. 네. 네, 오리아나 평타 견제가 그라가스 입장에서 엄청 아플텐데요 저렇게 보면. 초반 단계에서 엄청나게 들어오죠 이러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21연구 세팅입니다. 자, 쏘납니다. 같은 사용하네요. 볼라 선수. 네. 막완. 볼들은 두 개 막은 세팅. 작성 1-14로 승리됩니다. 네. 남입니다. 상관. 네. 방관이 좀 많이 낮죠. 네. 잘 섞었네요. 네, 마관 쪽에 좀 힘 실었고 21. 라미는 유독 루틴 21을 많이 주죠.
생존왕 제파가 단순 생존으로는 이제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베인을 픽했어요. 만화 회복 들어있습니다. 네, 애매하게 넣어놨네요. 21구 프레이 그거 뭐 첫 등장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프레이 선수는 빈틈이 없죠. 자, 누누입니다. 풀감 이속 금속 네. 누누다운 특성이죠. 영구 21 네. 네. 풀감을 맞춰주는 이속과 풀감 세팅. 특화된 누누 세팅이죠. 자, 양팀의 룬과 특성 세팅 확인을 해봤습니다. 낮은 소드와 낮은 실드 형제팀 간의 대결 1-3경기는 낮은 소드가 가져갔고요. 그리고 2경기는 뭐 50분 가까운 혈투 끝에 낮은 실드가 가져가면서 2-1인 상황. 낮은 소드가 이번 네 번째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NLB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과연 낮은 소드가 무난하게 결승에 진출하게 될지 아니면 낮은 실드에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발생하게 될지 네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4강입니다. 낮은 소드와 낮은 실드. 낮은 소드가 현재 2-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블루 진영이 네. 실드. 아래쪽 보라팀이 소드입니다. 정말 심플하게 놓고 보면은 코구마가 살기 어려운 조합이에요. 제디도 있고 그라가스도 있고. 네, 누누마저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전 단계 초반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누누와 또 앨리스의 싸움, 정글 싸움 중요하죠. 나 지금까지는 와치 선수가 아군 라이너의 기량의 힘을 입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봐왔죠. 네. 네. 약간의 관전이 또 문제가 발생했네요. 네. 우리가 해결되는 대로 다시 한번 네 번째 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이기 때문에 낮은 실드가 좀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네. 하지만 뭐 어쨌든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 낮은 실드도 시즌이 마감되는 거니까 이럴 때일수록 부담 떨치고 유정의 미를 거두자라는 마인드로 했을 때 좋은 성적 거둔 팀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겠죠. 또 워낙 낮은 소드와 낮은 실드가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 팀이다 보니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좀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낮은 소드를 상대하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낮은 실드가 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네. 아직까지는 좀 그런 모습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갈립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는 내전을 많이 할수록 원래 객관적으로 볼 때 강한 팀이 더 대회 때 힘을 발휘하거든요. 변수를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은 관전 한번 들어가면서 네 번째 경기 네. 시작해보도록 하죠. 소드 쉴드도 평소 스크림 때 승률은 한 반반 정도라는 이야기를 선수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 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냐 라는 부분인데 그렇죠. 오늘 경기도 확실히 쉴드의 반격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소드 쪽이 우세한 모습이 더 많이 나왔었죠. 제대는 영역 시작. 그러니까 내전을 오래 하면은 선수들끼리 잘 알기 때문에 빈틈을 활용하기도 좋은데 반대로 말하면 평소 이기던 팀 입장에서는 그 상대 형제 팀이 뭘 할지 뻔히 알고 습관 같은 것도 아니까 그걸 오히려 변수를 차단하는 용도로 쓰면은 승리에 큰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누누 신발은 아니고 마체테고요. 미니언 자 베인 소나가 지금 30초 남았습니다. 전국 돌면서 와드. 와 소나 와딩이 누누도 와드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네. 누누가 이거 아
저스킨 쓰네요. 네. 돌아서 가요. 여기서 숙소에서 저스킨 쓰면 항상 따라 하더라고요. 네. 웃는 소리를. 누노버 스킨의 장점이 저거죠? 네. 웃음소리. 굉장히 괴로웠는데. 또 쓰네요, 여기서. 네. 뭐, 누노 지금은 템을 체크했기 때문에 블루에 와드바 같다는 거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사방에 와드가 깔렸네요. 이럴 때일수록 낮은 소드는 라이너가 잘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정글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앨리스 움직임은 다 파악되죠, 지금은. 선블루 스타트라는 거 받고. 자, 라인 스왑이죠? 소나가. 그래서 블루를 먹고 소나랑 함께 가서 레드를 뺏어 먹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와두 구도상 당연히 쉴드의 레드는 앨리스가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이게 아파요, 이게 아파요, 네, 이게 아파요. 1레벨 아프거든요? 쉴드 찍고. 오, 너무 많이 깎이는데요? 이게 세팅도 애초에 방어력이나 마방을 넣은 게 아니라서 시계태역 감기 누적딜 2타째부터 터지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소나는 미리 빠졌습니다. 앨리스도 네. 그것을 예측하고 나미와 함께 네. 상대방 블루로 맞춰서 판단했다. 레드로 이동을 했습니다. 판단 괜찮죠? 알아먹는 플레이. 아, 아파요. 아파도 맞습니다. 일단 얘를 찍고 술 먹는 걸 배우면 어느 정도 버티면 하겠죠. 어, 위험합니다, 슬슬. 고치필고요. 자, 캔 집에 갔다 옵니다. 이쪽 눈 한번 둘러봤습니다만 피해는 없었고요. 눈은 바텀 커버하러 오는데 그 엘리스 끊으러 가죠? 와드가 아 리셋시키러 오는 거 이거 위험한데? 네 이거 끈으로 왔습니다. 오! 야! 이거는 이건 운이 좀 따랐죠? 운이었어요 운! 이거 운이 좀 따랐습니다. 대박이었죠 이거. 지나가다가 야. 가다가 갑자기 옆에 네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러 돌아가는 순간 고치가 날아왔어요. 심지어 네. 고치 날아온 다음에도 즉각 반응보다는 그냥 잡아먹기 미리 찍어놓은 게 선 입력해놓은 게 나갔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미드 자 그라스 어 배치기 없는데 배치기 빠진 거예요? 전면 고치? 맞전면 고치 아 잘 피했네요 이거는 네 하지만 집에 한번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맞이했습니다. 전면을 강자와 고치를 쓴 건데 고치 잘 피했네요. 자 누누 바텀 커버 한 바퀴 삥 돌아서 커버치 왔죠. 고래감옥 잘 피고 근데 이게 고래감옥 빠진 타이밍이면은 아 제드 기력이 없어서 요즘 금지된 그림자도 네 아, 네. 지속적인 네. 반전에 좀 문제가 있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낮은 실드와 낮은 실드 초반 분위기 뭐 아직까지는 양팀 팽팽한 가운데 네. 흘러가고 있어요. 네. 뭐, 누누의 와드를 활용한 초반 뭐 버프 컨트롤까지는 실패한 상황이고 또 앨리스가 유효 갱킹을 미드에서 해준 나이스나 그것도 꿍 선수가 대처를 잘해서 살아나가는 데까지 성공을 했죠. 그렇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그라가스 전멸이 빠졌다든지 약간의 미드에서 이득 자그마한 이득들이 발생을 했고 네. 뭐 라인 수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글러들이 좀 라인 커버 위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네. 잠시 후에 관전이 돌아오는 대로 다시 한번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소드, 낮은 실드 네 번째 경기 진행 중이고요. 현재 네. 상황은 낮은 소드가 2-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제팀 간의 대결 지난 시즌 NLB 결승에서 만났던 양팀 네. 간의 대결에서 3-0 일방적인 낮은 소드의 우승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우승의 재물이었지만 이제는 연승을 끊어내면서 실드가 어찌됐든 자신들의 저력을 한번 보여준 때까지는 성공을 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뭐 일방적인 낮은 소드의 어떤 13연승 정도 되는 13연승이었나요? 정확히 안 납니다만 14연승까지 했었죠. 1경기 포함해서 네. 그렇게 연승 구도로 달려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던 NLB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던 낮은 소드를 어쨌든 한 1패를 안긴 쪽이 바로 낮은 실드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낮은 소드와 낮은 실드의 경기 잠깐 뭐 광고 말씀드리면 결승전 네. 바로 다음 주 토요일에 8월 24일 토요일에 펼쳐지게 됩니다.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여러분들 직접 모시고 성대하게 치를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네. 결승전 자리 빛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결승 경기 외에도 준비한 뭐 행사들이 있고 뭐 나이스게임TV 롤러와라는 방송에서도 일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현장 오신 분들이 정말 특별한 경험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는 24일 오후 4시
올림픽 공원 K아트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가바이트 현재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컴퓨터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설명 듣고 참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네. 참여해서 컴퓨터를 노리고 계신데 아직 뭐 시간 남아 있으니까 아직 참여 못하시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방송 네이버 아프리카 뉴스팀 다운팟을 통해서 송출되며 추후에 나이스게임즈 컨텐츠샵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바로 네 번째 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뭐 양상이 일단 뭐 나진실드 일방적인 승리를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 경기를 나진실드가 가져가면서 뭔가 분위기는 나진실드가 할만하다라는 분위기도 일부는 연출이 됐어요. 네네. 네. 중요한 건 그거겠죠. 나진실드가 초반에 소드의 어떤 그 강한 압박을 잘 견뎌낸다면 나진실드도 운영을 통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네. 네. 아까 거기서 이어지는 장면이죠. 네, 됐네요. 탑쪽에 앨리스가 갱킹으로 오는 모습이죠. 앨리스 자 커버가 아니고 갱인 것 같죠? 네, 근데 타이밍 자체가 네. 이제 슬쩍 뒤로 빠지는 타이밍이다 보니까는 근데 자 고치기가 자 이거 캐니스턴까지는 안 들어가죠. 캐니스턴이 없어요. 탈출 걸면서 일단은 살려 보냅니다. 근데 이러면 꽤 좋아졌죠? 이게 만약에 캐넨의 더블 들어갔으면은 자 선택! 고치기 나왔어요? 자 이거 캐넨 더블 아슬아슬하게 타워 잘 들어왔어요. 저 패착 맞을 뻔했고요. 네 캐넨도 위험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라인전 펼치고 있어요. 네. 만약에 고치 마스터 캐넨의 더블 패시브 떠있었다면 저건 죽었겠네요. 죽었죠. 그렇죠. 바로 눈 오니까 빠지는 모습 브이라봉 잘 맞추죠. 결국 그럼 이런 와중에 CS가 어떻게 되냐 중요한데 양팀의 뭐 탑이면 탑 보시면 뭐 CS는 비등하게 먹고 있다는 집에 간척? 집에 간척! 낚았네요! 이야 기나옵니다. 선수 오늘 와치 선수의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와치 선수가 NLB에서는 거의 신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렇죠. 죽지도 경기. 않고 네. 킬도 어마어마하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먼저 퍼블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미드 싸움에서 확실히 주도권 자체는 오리아나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라스는 항상 그렇죠. 네, 나진 소드 좋은 상황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고요. 이 상황 자체에 빠지는 거를 실드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항상 지는 경기를 보면 초반에 많이 눈이 가졌거든요. 자 봇 자 봤어요? 자 이게 영악도 있어서 나미가 전멸이 있죠. 네 네 전멸을 쓰지 않고 일단은 어떻게 해도 좀 애매한 상황 미니가 바텀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휴대 선수는 주도권 싸움 가져오는데 적극적으로 대결합니다. 균형이 무너지는 건 결국 미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정글레 갭이 없다면 미드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파요 확실히. 병타가 아픕니다. 앨리스 위치 와드를 통해서 쉴드 입장에서 체크를 해줬고요. 도망가고 영향 먹었어요. 세이브 선수 좀 먹은 게 약간 타이밍 놓치고 먹은 듯한 느낌 좀 위험했어요. 그래서 와드 선수가 나와서 기다리셨고 핑크 와드로 와드 치우는 모습까지. 근데 소나가 점멸 뺀 건 지금 타이밍이 좀 의미가 있거든요. 소나가 조금 있으면 크레센도를 배운단 말이죠. 그때 점멸 없다는 거. 표식 하나 붙여놓고 네 오리 발동 그냥 터트리고요. 오리아나는 성배 증폭의 고서 한 번 더 치게 갔다가 미드로 와주고 있습니다. 네 미드 커버 바텀 라이너들은 집에 갔다가 네 합니다. 고구마 도란의 신발을 먼저 선택을 했네요. 저게 이제 초반 라인전에 좀 힘을 많이 실어줘. 야! 이건 좋죠. 블록하죠. 좋아요. 성공했습니다. 인정해주세요. 오리아나 전혀 지금 뭐 예측도
대처도 못한 상황이죠. 네. 자, 지속적으로 관전에 문제가 있는 점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브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좀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놨다 했으니까는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이 정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는 동안에 캐럴의 집을 한번 보내면서 비슷한 타이밍에 서로 이거는 밀게 됐어요. 탑을 일단은 먼저 민 쪽은 낮은 실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향을 먹은 제드가 조금 손해를 봤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약간의 지금 부자연스럽죠 움직임치.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미드에서는 CS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네, 거의 뭐 20개 30개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이제 미드 탑 네. 바꾼다면은 제드가 그래도 캐넨보다는 좀 더 먹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영약값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차이 없다고 네, 봐야겠죠. 이건 오히려 캐넨 쪽 이득이죠 현 상황은. 거기다 제드가 지금 좋은 포지션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원콤 딜은 덜 나오는 템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리아나는 PF 대거. 네, 코그모. 아, 코그모. 네네. 코그모가 BF 대검을 간 상황이에요. 글로벌 볼드는 약 2000골드 차이. 네, 뭐 오리아나 BF 대검 또 좋죠. 포타 많이 때리니까요. 아, 그렇죠. 제드가 이렇게 다시 맞붙었을 때 캐나를 압도할 수 있는 구도가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네, 그게 안 된다는 거. 근데 일단 죽은 포시자가 있으니까 당장 싸움 유리하겠네요. 오, 아예 수통 챙기면서 다이브갱 한번 생각하는 것 같은데 봤어요 와드로 움직이는 걸. 네, 그 충격파란 변수가 또 무시 못하는 부분이라 저 루트를 예측하고 있죠 이거는. 오, 자 이거 싸먹을 준비. 기력 없는 제드 고치 피하고 수 야 세이브 선수 도망 따라가요 스톤버렸어요. 잘 도망갔어요. 캠벨로 도망. 하지만 네. 이쪽이 문제거든요. 이쪽은 살았고요. 살아갔고요. 그쪽 자 바텀 쪽이 지금 나미 잡는. 자 나미 아 잡히네요. 나미는 잡히겠네요. 나미는 사망. 그러나 코그모는 전멸로 일단 도망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 제드 안 빼고 제드가 지금 공이 없. 우와 세이브 약자면 시패시브. 아 이러면서 타워도 아 타워는 네 네 아슬아슬 하네요 좀. 아 강타까지 쓰면은. 자 그러는 동안에 네 명이 모여서 바텀 2차림입니다. 오리아나 미드 밀고 있거든요. 이거 꼭 밀어야 됩니다. 낮은 실드 판단도 밀 수만 있다면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네 좋습니다 지금은. 빨간 팀 밀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낮은 실드의 조합의 구성에 제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드가 탄력을 받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그렇죠. 야 아까 그 와중에 캐넬을 잡는 판단을 한 게 대단하네요. 네 역시 그 제드를 플레이하면서 아마추어 때 명성을 떨치던 선수답네요. 그 예리한 킬각. 네. 결과적으로 미드로 통해 네. 미드도 지켰고요 결과적으로. 네. 미드 못 밀었습니다. 결국 1차 포탑과 2차 포탑을 바꿔준 꼴이 됐고 뭔가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됐어요. 누누까지 시야석을 샀네요. 네. 뭐 한때 논란까지 됐었죠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CJ 프로스트 클라우드 템플러 선수가 누누 정글하면서 이제 시야석을 간 부분에 대해서 저기 이제 효율이 좋은 거다 아니다 이제 경계 직접적 영향을 못 주니까 가는 거다라고 했지만은 선수들 중에 저렇게 누누 정글 활용할 때 시야석 쓰는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팀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에요. 네. 누누는 어쨌든 서포트형 정글이니까요. 뭐 그런 거. 당당. 제일 좋은 건 라인이 길게 형성돼 있을 때 제드 또는 베인이 파밍하는 경우 하나씩 끊으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실드가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와서 쥐고 흔들기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 자 와치 버프 챙기고 있고요. 크라가스 30개 정도 CS 차이가 납니다만은. 네. 어? 누누는 튼튼해요. 이쪽 나미가 서포팅 코그모와 함께 미드 한번 밀어보나요? 이게 지금 서로 보듀오랑 탑라이너가 파밍하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 제일 애매한 게 코그모거든요. 멀리 나와서 파밍할 수가 없습니다 1대1 물리는 걱정 때문에. 네.
지금 베인과 제드 전부 다 코그모 정도는 잡아먹을 수 있는 화력이 네. 나오니까요. 네. 일단 관전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을 했네요. 네.